노장슈르센이라는 마을인데요. 노장슈르센? 파리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요. 저기도 1시간이네요. 센강에 둘러싸인 마을인 노장슈르센은 중세 시대를 연상하게 하는 유산들이 마을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름다운 프랑스의 소도시를 여행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에요. 예쁘겠다. 노장슈르센은 유명인이 있었어요. 누구죠? 자, 저희가 여기에 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대표 천재 조각가 로댕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예요. 생각하는 그거? 진짜? 이건가 이거? 봐야지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의 문으로 유명한 로댕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작가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조각가로 멋있네. 로댕 작품 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이건 생생하게 잘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 몸을 본을 떠서 만든 거다. 예술이 아니고 사기다. 우와. 그래서 그렇게 말을 나오는 정도로 너무 사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조각들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다. 천재 조각가 로댕이 바로 이곳 노장슈르센과 관련이 있어요. 뭐가 관련 있다는 거지? 여기 살았었나? 너무 궁금해요. 신났어. 여기 분수도 있네. 고양이야. 여기 예쁘다. 여기도. 잘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저기 앞에 봐봐 얘들아. 뭐라고 써져 있어? 뭐야? 뭐지? 이 노장슈르센에 얽힌 로댕의 숨겨진 이야기는 뭔데? 로댕의 연인 카미우 클로델과 관련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진짜? 엄청 미인이시네.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제자였다가 이제 연인으로 사이를 이렇게 발전했었고 스승과 제자? 지옥의 문, 라포르트 드 엔펠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클로델 처음으로 만나게 됐었는데 너무 예뻤고 그리고 재능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완전 천재였는데 보고 너무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노장슈르센은 로댕이 사랑한 클로델이 12살에 흙반죽을 가지고 조소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마을인데요. 로댕이 사랑한 여자의 마을. 그렇구나. 카미 클로델의 진품들을 정말 많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경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재밌겠다. 야, 이거 기대된다. 그거 궁금하다. 이거 호다. 어떤 거지? 와우. 우와. 로댕을 만들었네. 그런가? 제자가? 네. 카미 클로델이. 이야. 대단하시다. 이곳에는 로댕의 흉상뿐만 아니라 클로델이 로댕의 제자로 있을 때 조각한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의미가 있네, 진짜.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진짜 대박이다. 클로델의 작품을 본 로댕은 그녀의 천재성에 감탄했고 한편으로는 또 그녀의 재능을 질투하고 견제하기 시작했는데요. 진짜로? 진짜? 큰일 났네. 왜 그렇게 됐어요? 이 두 남녀가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을 그려낸 샤쿤탈라는 클로델이 로댕과 자신을 투영시켜 만든 걸작인데요. 1888년에 발표한 샤쿤탈라를 보고 영감을 받은 로댕이 1년 뒤 비슷한 작품 영원한 우상을 발표하는데요. 이 두 작품에 표절 시비가 붙자 클로델의 작품을 출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작품은 현재 로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모르고 얘기를 몰라요. 그냥 이제 세계적인 그런 거랑 뭐 라포르트 드 엔펠 그런 작품만 알고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아쉽다. 너무 아쉬운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스토리이죠.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카미유 클로델과 어귀스트 로댕에 얽혀있는 스토리가 조각으로도 충분히 드러나네요. 왜? 엄마 이거 보고 싶었는데. 이건 청숙의 시대라는 작품인데요. 로댕과 있었던 표절 시비 이후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야, 대단하다. 화가 났을 것 같아. 표절 시비 때 헤어졌겠죠? 진짜? 당시 로댕에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로즈베레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남자는 로댕, 마녀처럼 남자를 이끄는 여성은 로즈베레.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젊은 여자는 본인이요? 본인 클로델로 비유해 만들었대요. 이 작품을 본 로댕은 크게 화를 내며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다고 해요. 근데 로댕 지금 사실혼 그분하고 자녀도 있었다고요? 네, 자녀까지도 있었고 사실 이제 계속 이렇게 나쁘다. 네. 나쁘네요. 로댕 나쁘네. 뭐 에러 부부 수준이네. 그죠? 아, 나 진짜 너무 화나네. 클로델은 로댕과 헤어진 후에도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지만 설마. 로댕의 연인이라는 타이틀에 묶여 끝끝내 인정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아이고, 어떻게 인생 망쳤네. 노장 최대선에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네.